반갑습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았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늠절 날 맞이해가지고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유인물 나눠드리는데 에브레 공덕이라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잠시 실눈을 뜨고 좋은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실눈을 뜨시고 유인물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옛날부터 밖에 있는 백만 대군하고 싸워 이기는 것보다 자기 안에 있는 적과 싸워 이기기가 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명언에도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성질 내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학식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몰라서 화를 자주 내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불안과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을 조절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영울호걸도 아무리 재산이 많은 부자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성공한 인생을 살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컨트롤하고 자신의 감정과 감각과 욕구를 조절할 줄 알아야 항상 평온하고 행복하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내용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다스려야만이 진정한 행복을 얻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참답게 값지게 만드는데 네 가지가 필요하답니다. 첫 번째가 고난 속에서 찾아내는 즐거움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진정한 참된 인생의 즐거움을 찾아야 된답니다. 또 스스로 그 안에서 기쁨을 느끼는 즐거움이 있고요. 세 번째는 기꺼이 타인을 돕는 즐거움. 또 네 번째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현재 주어진 것에 늘 만족하는 즐거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인생을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또 주어진 것에서 언제나 만족하면서 사는 인생이 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오늘 유인물 나눠준 데부터 종일 드시고 에브레 공덕했습니다. 에브리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브리라는 것은 그대로 말씀 그대로 부처님께 예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부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부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싶으시다면 부처님 당신의 자신은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저 자신을 알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 저에게 깨우침을 주는 게 감사하고 고맙고 훌륭하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부처님께 뭐 해야 됩니까? 애부를 할 때 공덕이 있다.
그래서 뉴비드리드본 업보차별경에서는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면 몇 가지 공덕, 열 가지 공덕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이걸 잘 보면서 늘 내가 예불을 할 때는 어떤 마음 자세로 예배를 해야 되겠, 예불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갖다는 잊어버리면 이 보시고 하라고 이렇게 여러분 복사해가 온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32상과 80종호를 구족한 훌륭한 모습의 몸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의 상호는 범부와 다른 32상과 80종호를 갖추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러한 거룩한 부처님의 상호를 우러러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청아하고 단정한 용모를 갖추게 됩니다. 비록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얼굴 생김새를 완전히 바꿀 수 없지만 예불로 말미암아 점차 부처님의 훌륭한 모습의 몸, 묘색신입니다. 아름다운 훌륭한 색, 몸신자입니다. 즉 모든 덕을 갖춘 만덕부족입니다. 원만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다. 오늘은 간음절입니다. 관세음보살도 32상을 갖추신 게 아니고 관세음보살은 32응신을 갖추고 있습니다. 32가지의 몸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놔두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불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갖다는 가지고 예불을 해야 되느냐가 우리 나오죠. 거룩한 부처님의 상호를 우러러봐라. 그리고 간절한 마음. 부처님께서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발언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뒤에 나오죠. 언제나 단정한 용모를 갖추게 되더라. 부처님께 예배할 때 옷을 갖다 어떻게 되냐, 단정하게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대한의 흐트러진 모습이 아니고 단정한 모습으로 당신의 위대한 덕을 저는 찬탄하고 당신에게 기도함으로써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주리라 믿습니다. 당신께 의지합니다. 당신께 기의합니다. 당신에게 예배함으로써 저의 모든 것이 변하고 바꾸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진정으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뭐냐? 우리는 모든 아름다운 모습, 당유모를 갖추고 또 밑에 나오죠. 부모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이 바꿀 수 없지만은 점차 뭐냐? 부처님의 훌륭한 모습의 몸을 갖추게 된다. 훌륭한 모습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봐도 내가 행동하는 걸 보면서 아,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참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훌륭한 모습의 몸입니다. 그래서 묘색신 했잖아요. 아름다운 모습의 몸이라 했습니다. 아름다움다는 뭡니까? 누가 봐도 좋은 말, 아름다운 말, 훌륭한 말을 해주고 누구한테 뭐 할 때 욕설하지 아니하고 비난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이런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아름다운 몸이 됩니다. 훌륭한 몸이 되고 그리고 누구나 존중받는 몸이 될 수가 있죠. 그러한 모습을 갖다 우리가 행동을 갖다 보여줄 때 즉 모든 덕을 갖춘 원만상을 닮아가게 된다. 부처님의 법당에 가셔가지고 부처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편안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법당마다 돌도시면서 그 부처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제일 우리가 갖춰야 될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표정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잠깐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부처님의 용안을 쳐다보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도 당신과 같이 그런 편안한 모습 누가 봐도
아, 참 당신을 만나는 순간 너무나 편안한 모습을 하고 있군요. 당신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늘 내가 어떤 말은 나는 부처님의 상호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의 칭찬받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는 찬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돼야 되겠다. 그런 발언을 해야 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또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예배함으로 해가지고 절을 함으로 해가지고 당신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그냥 꿉꿉하고 나서 아, 제 소원을 발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당신의 그 편안한 모습을 닮아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그런 좋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만덕부족했습니다. 모든 덕을 갖추고 누가 봐도 참 당신을 보는 순간 원만합니다. 너무나 편안합니다. 이런 상을 닮아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을 갖다가 외우면서 또 지장보살을 하든지 그 외울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니 서가모니불 하실 때 서가모니불의 부처님을 용안을 얼굴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간세음보살 할 때도 간세음보살의 그 편안한 얼굴을 내가 담고자 노력을 해요. 지장보살을 할 때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소원들이 빨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말을 하면 사람들이 모두 믿게 됩니다. 애불자는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찌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애불자의 말을 부처님 말씀과 같이 여기고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애불을 갖다는 꾸준히 잘하는 사람은 부처님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나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일으키지를 않습니다. 부처님을 갖다가는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내 말이 어떤 말이 돼야 되겠다. 늘 진실한 말이고 좋은 말이고 아름다운 말이어서 부처님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그리고 행복한 마음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의 말을 부처님과 같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부모님이 한번 돼봤습니다. 부모님이 되어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 이야기할 때, 아, 우리 부모님 말씀은 믿을만 해. 거짓이 없어. 해가지고 따랐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 부처님께 애부를 한다는 것, 당연히 부처님의 말씀을 저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열 가지 행위를 하지 마라 했잖아요. 시박을 하지 마라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욕설하지 말고 유언비어 있지도 않은 말 만들지 말고 이간질하지 말고 또 이간질하지 말고 욕설하지 말고 또 욕 뭐냐 양 속이지 마라 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했잖아요. 이런 행동을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면은. 나는 절에 다닙니다.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렇게 되잖아. 욕설을 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것이죠. 내 부처님을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면은 진심으로 내 마음에 부처님이 형상이 간세음보살의 마음 형상이 내 가슴 속에 있다면은 절대적으로 상대를 아프게 하는 이야기, 상대를 실망시키는 이야기,
말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늘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아 그럴 수 있군요 이렇게 긍정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가 당신 그 말하는 게 진짜야? 의심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뭐가 부족하다?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지극한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이 나의 말을 의심하는구나 이렇게 믿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의 말은 부처님의 말이다 되도록 우리가 스스로가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내 마음속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분의 그 상호를 떠올려서 가지고 늘 나는 이분과 같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대중과 함께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애불자는 언제나 부처님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합니다. 애불자는 이미 번뇌와 공포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났는데 더 이상 무엇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부처님을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 살인자가 있었잖아요. 앙굴라마라고. 잘못된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경전에서는 99명이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1000명이라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999명을 죽였다는 데도 있고 100명 갇혀야 된 99명을 죽였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적게 줄여가지고 99명의 100명의 사람을 죽이면은 그대가 하는 소원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잘못된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였는데 99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죽일 사람이 다 숨어버리고 없으니까 자기 어머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소식을 들은 부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자기 집을 갖다 부모님을 자기 어머님을 죽이려고 가다가 그 중간에 길에서 부처님을 만납니다. 그래 그러니까 앙굴라마를 가다가 부처님 앞에 딱 서 있으니까 앙굴라마가 막 달려오다가 부처님 모습을 갖다가는 보는 순간 자기 자신이 그 발걸음을 갖다 옮기지 못하죠. 그러면서 외칩니다. 당신이요, 부처님이요, 거기 서 있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당신이요, 당신은 거기 서 있어라! 내가 쫓아가겠다. 한데, 말은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도 발걸음이 띄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그 부처님이라는 어떤 모습을, 얼굴의 모습을 보는 순간, 목소리는 나오는데, 큰 소리는 나오는데 내 발걸음이 띄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그 편안함, 그 뭔가 모르는 그 위험에 내가 압도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 앞에 가서 가만히 여러분들 조용히 가서 조용한 주위가 주위가 조용할 때 부처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고 계셔보십시오. 뭔가 모르는 그 위험과 거기에 나 자신도 모르게 압도되거든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갖췄기 때문에 살인마도 부처님께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잖아. 대중과 함께 있다는 두렵지 않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표정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진정으로 자비심이 넘치는 편안한 마음이 되면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는 순간 아무리 불안한 사람도 헐떡거리는 사람도 편안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누구 하고 있어도 나를 해칠 사람이 없습니다. 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은 다 뭘 느낀다?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갔는데
나를 내 주위의 사람이 나를 보고 좀 때리거나 아니면 비난하거나 욕설하거나 아니면은 당신 왜 왔는데 이러는 것은 아 내가 아직 기도의덕이 부족해서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구나 느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기도를 하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한테 편안함을 준다는 것. 그러려면 내 마음 속에서 늘 사랑하는 자비심을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부처님께서 마음에 두어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애불자가 부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에서 예배하는데 어찌 부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여러 불자님들께서 부처님을 진심으로 존경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계시면은 우리 자녀들이 어디 나가서도 우리 부모님께서 나한테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 그러기 때문에 나는 나쁜 행동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 멀리 갔는데, 모르는 데 갔는데, 아, 당신 부모님이 누구셔? 물어봤을 때, 누구입니다. 할 때, 아, 나는 애적에, 당신의 그 동네를 지나가거나 아니면 그쪽이 살 때, 아, 당신의 부모님 은혜를 입었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잘해주기, 당신의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기회를 주었다. 고맙습니다. 하고 나한테 잘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여기 부처님께서 마음을 두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늘 누구한테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은, 누구를 위한? 우리 자녀를 위하고, 우리 손자를 위하고, 우리 먼 후대를 위한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뭐든지, 그냥 베푸는 것을 베풀 때 아낌없이 줄 수 있으면 많이 나눠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 자손들이 다 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지켜준다 해서 부처님 직접 나서 지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 나는 부처님을 믿음으로 해가지고 부처님께 나를 언제나 보호하고 있다 생각하면은 어디 가든 두려움도 없고 모든 일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이렇게 삽니다 하면은 하나하나 다 해결되게 되어 있거든.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아 우리 나의 부모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까 나는 어디 가서든지 당당해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크게 위를 갖추게 됩니다. 애불자는 언제나 단정한 복장과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간절히 예배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경거망동하는 태도는 점차 교정되고 성스러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성스러움이 밖으로 자연스럽게 표출되므로 점차 거룩한 성자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그렇습니다. 늘 부처님께 예배를 갖다나 예불을 갖다 잘하는 사람은 아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겠다, 어떤 말을 해야 되겠다,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다 스스로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예배할 때 그냥 경망스럽게 안 하잖아요. 정성을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 예배하는 그 자세를 많이 꾸준히 하다 보면은 내 일상생활 속의 모든 행동에서 위엄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가벼운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 언제나 모든 행동이 천천히 위엄 있게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서 여러 사람들이 보고 아 당신은 참 모든 행동이 근엄하고 위엄이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나는 부처님께 이렇게 늘 예배를 함으로써 그런 위엄 있고 근엄한 모습이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예불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내가 위엄 있게 근엄한 모습을 갖다 가지고 부처님께 예배하는 내가 부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내가 일상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주위 사람들이 다 나를 본받게 되고 나를 찬탄하게 되어 있고 그러므로써 성인의 모습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인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꾸준히 나는 성인이다. 나는 부처님의 제자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부처님과 같은 사람이 될 거야. 관세음보살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관세음보살이 앞으로 관세음보살님이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하시게 되면은 언젠가는 관세음보살님이 되실 수 있고 부처님도 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 나는 이번 생에 부처님이 되지 못해 관세음보살이 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갖추시면 안 됩니다. 내가 관세음보살을 내 가슴에 새기는 순간, 내가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른 순간 나는 누가 된다? 관세음보살이 되고 서가모니불 명호를 부른 순간 나는 이 순간 서가모니불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언제나 성인의 모습을 하루하루 쌓아가서 마지막 순간에는 어느 순간에는 아 나는 참으로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사람이고 관세음보살 같은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느끼실 때가 올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도 노력하지 않아가지고 관세음보살 된 게 아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6년 동안 끊임없이 부처님이 되기 노력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관세음보살님이 되고 원해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여러 사람들이 친히 가까이 하게 된다. 예불자는 오직 거룩한 부처님의 덕상을 우러러보고 사모하기 때문에 착한 마음으로 충만해 되어 있습니다. 나쁜 마음을 찾으려기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착한 마음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애불자의 뒤에는 언제나 착한 밭들이 모여들게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앞으로 부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해보십시오. 아니면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거야. 생각해보면은 해답은 나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그러면 부처님의 경전을 보게 되어 있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을 갖다는 모습으로 살까 하면은 관세음보살 본분을 찾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아 부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라 이야기해 놨잖아요. 여러분들 천수경 하시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열애식대 발언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대 발언문을 잘 읽어보시면은 아 나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거기 나와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가? 관세음보살 우리 천수경 맨 열애식대 발언문을 읽으면서 그냥 읽으셨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 열애식대 발언문을 보면서 아 내가 일상생활을 아 이리 발언문대로 그 여기 부처님의 발언문이 아니라 아 내 행동을 이렇게 하고 내가 말을 이렇게 하고 내가 이런 표정으로 살아가야 되고 된 모습을 내가 지금 부처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셨구나. 이 발언문이 나의 발언문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그 발언문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 또 십대원도 나오잖아요. 관세음보살 그 십대원을 보면서 아 그 십대원을 갖다 내 십대원으로 만들어서 나는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는 우러러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나를 갖다는 찬탄하고 사람들 갖다는 공경해주고 또 나의 말을 귀 기울여주고 또 내가 하는 일을 잘 같이 동참해주고 모든 것들을 다 도와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모여라 하면서 모이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돈을 주고 뭘 갖다 주어서 모이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아 당신의 그런 훌륭한 모습, 훌륭한 말씀, 훌륭한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저는 모이겠습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나의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시면서 늘 나는 부처님의 모습, 관제음보살의 모습을 담겠습니다. 당신과 같은 그런 모습의 행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가까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모든 하늘의 천신이 사랑하고 공경하게 됩니다. 애불자의 간절한 희생심은 귀신은 물론 모든 천신을 감동시킵니다. 특히 호법선신들은 애불자를 지극히 사랑하고 공경합니다. 이것은 호법신장들의 의무입니다. 이처럼 선신들이 애불자를 옹호하고 지켜주기 때문에 악신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보면서는 아, 이 사람이 있고 이런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사람이 있고 누가 있고 누가 있고 이렇게 분분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죠. 우리 부처님 모습을 보면 뒤에 오로라라 해가지고 상호가 동그란 게 있잖아요. 그게 모든 사람마다 있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부처님을 딱 보는 순간 아 하는 게 그 너무나 그 감탄하는 게 그 뒤에서 그런 선신들이 그런 걸 막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의 뒤에는 선신과 악신이 따라다닌답니다. 그런데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을 하면은 내 주위에 있는 그런 신들이 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좋은 일을 잘 따라해주는데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면은 그 선신들이 가버리고 악신들이 있기 때문에 나쁜 행동을 계속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선신이 나한테 가까이 오느냐, 악신이 가까이 오느냐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한테는 왜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나? 아니면 왜 나쁜 생각이 많이 일어나지?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내가 나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선진들이 다 가버리고 악신이 와가지고 당신은 악한 행동을 하면은 아, 잘하는 일이야. 여기에 길을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야기하잖아요. 호법 선신들은. 그런데 애불을 갖다는 부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쁜 행동을 해야 될까 생각하면은 자기 내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나쁜 행동만 안 돼? 하면 아 그렇지. 나는 좋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좋은 행동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되는 이유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내 주위에는 악신들이 가까이 하지 않도록 내 주위에 좋은 친구들이 많다. 이것은 뭡니까? 내 마음이 좋은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위에 악한 친구들이 있다. 아, 이것은 내 마음을 잘못 썼기 때문에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늘 나에게 좋은 친구들이 많기를 바란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나는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부처님과 같은 마음, 관세음보살님과 같이 늘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갖춰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내 주위에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고 내가 한번 일을 하고 오자면은 그 사람들이 다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덟 번째 큰 복덕을 갖추게 된다. 애불자가 삼보를 굳게 믿고 지극한 정성으로서 예배드리는 얻게 되는 복덕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애불을 통해 유루의 복은 물론 무루의 복을 얻게 된다 했습니다. 삼보라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우리 스님들을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께 예배하고 부처님의 이런 좋은 가르침에 대해서 믿어야 됩니다. 그걸 갖다는 우리 금강경에서 수지하고 수지 독성이라고 그러죠. 수지라는 것은 내 가슴 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긍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돼. 확실하게 믿을 때 내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확실합니다. 관세음보살 10대원하고
열의 10대 발언문을 보면서 아, 이 말씀은 맞습니다. 확실히 믿는다면은 나의 행동이, 나의 말투가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정성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앱을 유루라는 것은, 앱을 통해 유루의 복이라는 것은 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찬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당신 참 잘하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찬탄해주는 유루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늘 칭찬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넘기면 무루의 복을 얻게 된다 했습니다. 무루의 복. 무루의 복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이 와서 도와줍니다. 아유, 당신 그 일을 하는데 힘드시죠?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손길을 보태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무루의 복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나를 갖다 내게 하는 일에 대해서 찬탄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 무루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좋은 행동을 많이 하게 되고 부처님께 기도하는 마음, 부처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내가 원하는 복, 덕을 다 자연적으로 갖추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홉 번째, 임종을 맞이하면 그 왕생 극락하게 된다 했습니다. 애불자 가진 미쟁을 하여 금생에서 지혜의 깨달음을 증득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따끔바 공덕으로 말미암아 사후 극락세계 왕생을 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부처님께 예배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내가 부처님의 마음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대라고는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죽음을 맞이해가지고 갈대라고는 바로 극락세계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 마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지 부처님의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해보십시오. 갈대라고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극락세계 왕생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내 마음속에서 나는 관세음보살님이다. 나는 부처님이다. 이런 마음 자세로 사십시오. 법당에 있는 분께 부처님이고 가늠되는 분이 관세음보살님이다. 이렇게 믿지 마시고 내가 부처님을 내 가슴 속에 품었기 때문에 나는 부처님이다. 관세음보살님을 내 가슴 속에 새겼기 때문에 나는 관세음보살이다. 이걸 깊이 생각하시면은 됩니다. 나는 우리는 부모님이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이시잖아요. 나는 우리 자녀들의 부모님이다. 그럼 부모님으로서 우리 자녀들한테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어야 될까? 그것이 바로 부처님 모습이고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모습이 있는 것이 바로 부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게 다 그렇게 갈대라고 내 눈을 감으면은 당연히 극락세계 왕생하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열 번째, 지혜의 성취인 열반을 속히 증득하게 된다 했습니다. 불교도가 추구하는 궁극의 목표는 열반 증득입니다. 이 열반은 사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금생의 임은 그대로 열반을 체득한 것이 곧 현법 열반입니다. 애부를 통해 궁극 목적의 열반을 증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쓸모없는 분별심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잘 산다.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나는 학력이 높고 뭐 여러 가지 재물도 많고 부자고 해가지고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나보다 못 사는 사람 이런 것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이렇게 되면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이 세상에 전부 다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동물들도 이 세상에 필요한 거고 나무도 풀도 다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전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직업이 가지가지가 많은 이유 내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세상이잖아요. 내가 잘 산다 해서 거리에 청소하는 청소부 아저씨 없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끔 텔레비 나오잖아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청소 안 해가지고 쓰레기 잔 치워가지고 냄새 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 사는 사람 나보다 못하고 못 배우고 못 산다고 무시할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 부모님께는 다 귀한 자식입니다. 하나도 못난 자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자식이기 때문에 다 평등합니다. 그러니까 평등하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을 하면은 절대적으로 타인을 비난하고 욕설하고 깔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전부 다 이 세상에 귀한 분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쩌다 생활의 환경이 부족해서 못 배우고 또 생활이 좀 궁핍해지고 가난에 사는 것이지 다 잘 살고 싶고 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산다, 내가 좀 배웠다 이렇게 가지고 못 배운 사람, 못 사는 사람을 갖다 무시하고 경멸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다 이 세상에 필요한 분들이고 없으면 안 되는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도 학대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모든 사람들은 다 귀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다 존중해주고 공경해주고 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인류는 모두 다 평등하고 동등하다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늘 못 산다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바보인 주리반특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주리반특이라는 사람도 부처님께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대중들은 다 바보라고 꾸짖을 때 부처님께서는 절대 너는 바보다 하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다른 사람 무시 안 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처님 법을 갖다 믿는 사람으로서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깔보지 않게 되면은 부처님을 예배하는 식으로 늘 공경을 하게 되면은 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에 보면은 삼불경 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한테 돌을 던지는 사람도 아유 당신은 미래의 부처님이십니다. 삼불경 보살님한테 당신이 뭔데 나한테 부처님인다 욕설을 하는 사람에게도 아 당신은 미래의 부처님이 되실 분입니다. 이렇게 늘 찬탄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불경 보살님과 같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공경하는 그런 자세를 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소원을 갖다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이제 잠깐하게 끝내겠습니다. 또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예불을 꾸준히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이익을 얻는다 했습니다. 아상이 저절로 꺾이게 된다. 아상이라는 아만심이잖아요. 교만한 마음을 버린다 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뭐냐? 두 번째, 서원이 굳건해진다 했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발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10대 발언문 아까 말씀드렸죠. 이 10대 발언문을 다 마음속에 새겨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굳건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제업이 성장해집니다. 몸으로는 이럴 때 한번 새겨야죠. 몸으로는 살생, 도둑질, 삿된 음행을 갖다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욕설하고 유언비 없는 말 만들어내고 이런 것을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으로는 뭡니까? 탐욕심을 부리지 않냐고 성내지 않냐고 어리석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짓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절집에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삼업청정입니다. 세 가지의 행동을 하지 말아라.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천중에도 지금 그렇잖아요. 정겁진 하잖아요. 거짓말하지 말고 이간질하지 말고 욕설하지 말고 없는 말 만들어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잘 할 때 우리는 언제나 부처님의 생활을 할 수 있고 관세음보살 같은 신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리고 네 번째,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부처님께 예배를 갖다는 꾸준히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언제나 몸과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평안해집니다. 평안해진 마음의 병고는 싹 트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돌아오느냐? 병고가 침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게 되면은 내 몸을 침범하는, 나의 몸을 갖다 병들게 해가지고 내 몸을 갖다가는 못 쓰게 만드는 큰 병은 찾아오질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병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잘못 쓰기 때문에 병고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야기해 놓은 것이 그거의 그 입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오늘 가늠제를 맞이해 부처님께 우리 예배를 했습니다. 늘 내 마음 속에 부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는 부처님 당신과 같이 가침을 새겨가지고 늘 부처님과 같은 모습으로 관세음보살과 같은 그런 자비심으로 일상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언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일상생활을 늘 부처님과 같은 모습과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갖추고 앞으로 열심히 늘 타인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제 생활을 갖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셔가지고 늘 나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분들이 되시면은 요 앞에 이야기했죠? 열 가지. 그리고 이번에 요 네 가지 있잖아요. 이런 생활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복이 찾아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들이 다 성취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오늘 이 순간이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